2018 포스트 대학배구 유리그 공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공익대학교 체육관에서 공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현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표현형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난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분위기 자체는 상반되어 있는 양 팀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이번 시즌 5승 1패, 조선대학교는 반대로 1승 5패를 기록 중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차는 양 팀의 순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이번 시즌의 불안 요소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리시브 자체에서 성공률이 낮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홍익대학교 올 시즌 개막전을 충남대에게 충격패를 당하면서 좀 불안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5연승을 내달리면서 특히 지난주에 가장 큰 고비였던 성균관대전을 3-2로 이겼죠.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홍익대학교 리시브가 올 시즌 대학리그 12팀 중에 10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리시브 성공률 34.12%, 굉장히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익대로서는 공격에서는 정성규의 강한 한 방이 있지만 반대로 수비에서 뒤에서 좀 잘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 요소들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강 서브와 이제 정성규 선수의 공격력으로 이겨내고 있는데, 리시브 자체에서 이 불안 요소가 해결이 된다면 더욱더 상위권을 쉽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이제 박종찬 감독을 만나봤었는데 매 게임마다 불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우리 선수들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선수들이 지금 저학년도 많고 경험이 좀 적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완벽한 그런 팀 구성, 작년 대비 완벽한 구성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 박종찬 감독 매 경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활약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에이스의 체력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성규 선수 지금은 리그 예선이 일주일에 한 경기씩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정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라이트에서 재경배 선수가 시즌아웃 되고 노경민 선수와 이제 조성찬 선수가 레프트로 나서면서 정성규 선수의 공격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정성규 선수 총 137득점, 공격 성공률 53%로 아주 좋았고요. 공격 점유율은 38.3%, 다소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성규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표정에서는 이 체력적인 문제는 너 걱정하지 말라, 좀 표정 밝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종찬 감독도 이제 리그 예선보다는 6월, 7월에 열릴 1차, 2차 대회, 지방대회를 좀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리그 예선이 일주일에 한 경기씩 이뤄지는 것과 다르게 지방대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 동안 매일매일 경기를 치르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여름에 한 번은 고비가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전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성적을 보두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지금 3위로 5승 1패. 1패는 이제 개막전에서 충남대학교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이 패배 방금 이겨내고 금방 이겨내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에 맞선 조선대학교 1승 5패로 많이 처져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올 시즌 개막 후에 성균관대, 중부대, 경희대, 충남대에게 연속해서 4패를 당한 후에 경남과기대전에서 1승을 챙겼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한양대에게 패하면서 1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조선대학교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홍익대학교보다 앞서는 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년 시즌에도 정규리그에서 3-0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조선대학교는 오늘 정성규 선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상당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홍익대가 라이트의 재경배 선수가 시즌아웃해서 나올 수가 없듯이 조선대도 지금 선수들 구성이 베스트 라인업이 아닙니다. 우선 세터 김진호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게 됐죠. 부상 때문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레프트에서 주로 조선대 주포 주 공격을 맡았던 이태봉 선수가 세터로 이동해서 세터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7번 조선대 이태봉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봉 선수가 세터로 가면서 레프트에서 리베로로 자리를 옮겼던 박종환 선수가 다시 레프트로 복귀를 했고요. 네. 이제 신입생인 이현수 선수가 레프트 한 자리를 채워주겠습니다. 또 지금 김성진 선수, 정통 리베로인 김성진 선수가 부상으로 올 시즌 전반기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로 인해서 조선대 리베로에는 이제 신입생 벌교상고를 졸업한 정상수 선수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선대학교 뚜껑 열어봐야 아는 법입니다. 오늘
저번 경기, 어제 경기였죠. 경희대학교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먼저 두 세트를 따고 목포대에게 역전패를 허용하면서 2-3으로 패배한 좀 마음 아픈 그런 결과를 가져갔죠. 네, 그리고 정성규를 막아야 하는 조선대학교고 이태봉 선수의 세터 적응기가 필요한데 이전에 박성필 감독을 만나봤을 때 이 세터보다는 리베로 쪽이 조금 더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조선대학교는 지금 박성필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박성필 감독에 따르면 이태봉 선수가 그런 경기 감각이나 경기 센스가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가 워낙 여러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베로가 정통 리베로가 아니거든요. 네. 박종환 선수가 처음에 뛰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정상수 선수도 벌교상고에서 라이트를 맡았던 공격을 맡았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베로 부분이 좀 약해서 리시브가 흔들린다면 본인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많이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부진은 있어도 몰락은 없다. 충남대학교에게 패배하고 나서 4연승을 거뒀을 때 저희가 모 선수에게 여쭤봤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진은 있어도 홍익대학교에게 몰락은 없다. 그리고 리시브 불안을 해결하는 점이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승리한다면 경희대학교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홍익대에게는 절호의 찬스고요. 자, 홍익대학교 박동찬 감독, 지난주에 만났던 성균관대보다는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을 만나게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종환, 김상곤, 정래훈, 이현수, 문지훈, 이태봉 선수가 먼저 코트 안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의 모습입니다. 박성필 감독 오늘 불안하다고는 말을 했는데 표정 자체에서는 그렇게 너무 어두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네, 또 감독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선수들도 위축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박성필 감독에 따르면 지금 조선대 선수들도 굉장히 자신감이 많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걱정을 좀 덜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강대훈, 정성규, 재경목, 전진선, 조성찬, 노경민 선수가 먼저 코트를 밟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의 모습입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 재경배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노경민 선수가 라이트로 이동해서 라이트 포지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박종찬 감독도 걱정이 많습니다. 부상 선수도 많고요. 일단 5연승을 달리고 있긴 한데 일단 6강을 자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7승이 필요하다는 점 이 2승을 빨리 충족시키고 싶은 박종찬 감독입니다. 그리고 노경민 선수와 정성규 선수가 자리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공격을 해결해 줘야겠죠. 그렇죠. 지금 정성규 선수는 제 몫을 확실히 해주고 있고요. 이제 노경민 선수가 라이트 포지션에 점점 더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득점 지원을 좀 늘려간다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홍익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이태봉 선수의 모습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오늘 이기고 6승의 고지를 먼저 밟느냐 아니면 조선대학교가 어제 목포대학교가 먼저 치고 올라갔거든요. 2승으로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들도 홍익대학교 잡고 2승을 거두고 싶을 겁니다. 승리는 되게 순위가 뒤쳐져 있다고 해서 승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요. 언제든 승리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김상곤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전에 시작 전에 양 팀이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고요. 홍익대학교가 강대원 선수의 서브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코트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강대원 선수가 서브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강대원 선수에게 공이 이제 연결이 됐고요. 1세트는 홍익대학교 강대원 선수의 서브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강대원 저완했고 뒤쪽에서 그대로 속공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서 정성규 그대로 터치아웃 되는 곳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에게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왼쪽에서 정성규입니다. 정성규가 첫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홍익대학교가 1-0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정성규 선수 지난주에 성균관대 코트를 맹폭했듯이 오늘도 홈코트에서 본인의 첫 득점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세터진도 먼저 에이스에게 득점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컨디션 점검 차원이겠죠. 강대원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다시 한번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 정성규 그대로 득점 성공하면서 2-0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홍익대학교 디그 반격이나 뭐 좀 공이 불안하게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큰 공격을 정성규 선수가 모두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정말 큰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리시버하는 입장에서도 세터 올려주는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훨씬 마음가짐이 편할 테고요. 네, 다시 한번 반대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라인아웃 되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이 정래훈 선수를 잘 봤는데 약간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박성필 감독도 이제 세터를 맡고 있는 이태봉 선수에게 뭔가 지시를 해주면서 좀 플레이를 돕고 있습니다. 네, 3-0 석 점차 앞서 나가는 홍익대학교. 살짝 불안했죠? 3단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석공 디그에 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서 블락 맞고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정성규.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태봉이 올려주고 정래훈의 공격은 네트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4-0 역점을 먼저 얻어내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은 바로 작전 타임을 지시를 합니다. 네, 조선대학교 이제 지난주에 한양대와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한양대에게 3-0으로 패하긴 했지만 첫 세트 21점, 또 2세트 13점, 3세트 14점을 따내면서 그래도 좀 얼추 비슷하게는 따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초반부터 4연속 실점으로 첫 득점을 쉽사리 뽑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긴장을 풀고 임할 수 있도록 한번 끊어주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네, 지금 정래훈 선수에게 좋은 공격 기회가 두 번이 갔었는데 모두 범실로 기록이 되면서 홍익대학교에게 점수를 내줬습니다. 4-0 넉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가 서브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강대훈의 서브. 강대훈의 서브 20회 냈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왼쪽입니다. 블락에 맞고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재경목 선수가 블락으로 조선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재경목 선수 블로킹 코스 잘 지켜줬고요. 지금 이현수 선수의 공격 범실이 있었는데 네. 자, 조선대학교 공격 성공률 12개 팀 중에 12위 꼴찌입니다. 네. 공격 성공률 36.45% 더 올려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브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조선대학교의 첫 득점은 홍익대학교의 서브 범실로 이어지겠습니다. 5-1 넉점 차. 그래도 강대현 선수가 좋은 서브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조선대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조성찬. 리시브 살짝 불안했지만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조선대학교가 네, 문지은의 블로킹이죠. 네. 전진선이 속공까지 이어갔는데 리시브가 불안한 점이 조금 작용을 했어요. 네, 우선은 지금 조선대 내에서 가장 블로킹 득점이 많은 문지은 선수 손에 걸렸습니다. 네. 조성찬 다시 한번 노경민을 봤습니다. 노경민 이겨냈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 살렸습니다. 정래훈. 다시 한번 홍대가 그대로 전진선의 속공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정래훈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찬에게 연결됐고요. 정성규가 쏩니다. 블락 막고 아웃.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네, 정성규 선수 상대 정래훈 선수가 블로킹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쪽에 블로커를 이용해서 가볍게 힘 들이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양 팀이 이번 공격에서는 조금씩 세터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공격수와의 호흡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정성규의 강서브 리시브 냈고요. 다시 한번 이태모의 선택 오른쪽 정래훈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래훈이 오른쪽에서 득점 성공하면서 6-3 석점 차 점수 차이를 유지합니다. 조성찬 선수가 계속해서 리시브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씩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선대학교는 또 반대로 정래훈 선수가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득점 책임져 주면서 주장으로서 힘을 내고 있거든요. 네. 자, 서브는 어떨까요? 정래훈 서브, 조성찬의 리시브 올려줬고요. 뒤쪽에서 노경민 막아냈습니다. 공격 기회를 잡은 조선대학교. 그대로 라인아웃 되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박주원 선수가 끝까지 공을 따라가 봤는데 힘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박종환 선수 올 시즌 한 초반, 중반까지 계속 리베로로 뛰다가 지금 다시 공격수를 맡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공격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재경모의 서브 받아냈고 그대로 넘겨줬지만
잘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찬스볼이죠.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기회를 잡습니다. 그대로 정래훈. 정래훈의 득점 성공. 정래훈 선수가 오늘 조선대학교의 득점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7대 4 석점 차입니다. 네, 정래훈 선수 지금 조선대에서 가장 많은 득점 70득점 책임져주고 있고요. 네. 자, 성공률은 35%로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70득점 하는 동안에 성공률은 떨어져 있지만 많은 공격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진선의 석공. 이번엔 블락에 막힙니다. 박중환이 전진선을 차단해냅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점수 차이를 좁히는 데 성공한 조선대학교. 네, 조선대학교 초반 5연속 실점한 것 외에는 지금 벌써 2점 차까지 지금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브, 조선차의 리시브. 다시 한번 왼쪽에서 그대로 쏩니다. 다시 한번 홍대진영. 홍대진영 다시 한번 왼쪽 노경민이. 노경민 공격은 무위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안쪽에 떨어졌을까요? 네,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네. 박정환 선수가 공에 굉장한 스핀을 넣어서 한번 사이드라인 쪽으로 굉장히 틀어쳤는데 네. 조금 벗어났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살짝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왔고요.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전진선의 서브. 전진선의 강한 서브는 범실로 이어집니다. 8대 6 두 점 차. 이제 박종찬 감독이 이 서브함에 있어서 전진선 선수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그렇죠. 좀 이런 서브 범실은 줄여달라 뭐 이런 의미겠죠. 네. 좋은 블락 보여줬던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성찬의 리시브 다시 한번 떴고요. 뒤쪽에서 정성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정성규는 쌩쌩합니다. 네, 정성규 선수 지금 지난 그 성균관대와의 경기에서도 5세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29득점을 홀로 올려줬는데 네. 자, 오늘 경기도 이미 뭐 체력이 다 회복됐다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조성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박종환 조선대학교. 9대 7 두 점 차. 이태봉 선수가 오늘 여러 선수 가리지 않고 공격의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 세터가 되게 재미있다고 해요. 제가 물어봤는데 네. 재미있어서 참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 홍익대학교의 포신 볼트 범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봉이 서브하는 과정에서 홍익대학교가 포지션 볼트 범실을 범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이런 범실로 지금 계속해서 추격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이태봉의 강한 서브가 다시 홍익대학교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에이스. 자, 이태봉 선수 이전 서브에서도 사실 홍대의 범실이 있었지만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거든요. 네. 아, 이번에는 공에 상당히 회전을 주면서 휘어나가는 그런 서브를 구사해서 또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5점 차 뒤져있던 조선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9대 9입니다. 이태봉의 서브. 이태봉의 강한 서브는 정성균을 노렸고요. 살려내는 이대성. 그리고 노경민이 뜹니다. 안쪽에 득점 성공하면서 노경민이 득점 성공하면서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홍익대학교. 네, 사실 지금은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웠겠어요. 지금은 만약에 정상적인 리베로였다면 아마 이 공수비를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정상수 리베로가 약간은 판단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노경민이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로 이어집니다. 노경민의 서브 에이스. 조선대학교에 이태봉이 있다면 홍익대학교엔 노경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11대 9 두 점 차. 다시 한번 노경민. 노경민의 서브. 리시브 냈고요. 홍익대학교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속공 들어갑니다. 아, 재경목 세터 이번 본인이 한번 직접 시원하게 공격을 강타하면서 네. 카리스마를 내뿜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네, 12대 9 다시 석점 차까지 점수를 벌리는 홍익대학교. 노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이번에는 왼쪽 블락 맞고 바깥쪽으로 아웃. 정래훈이 공격에 성공합니다. 네, 정래훈 선수 지금은 거의 스탠딩 점프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가볍게 블로커 터치아웃 득점 만들어주네요. 역시 팀의 주포답습니다. 네, 정래훈 선수가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득점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12대 10 두 점차. 박종환의 서브 20회 냈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를 받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정성현 선수가 오늘도 자신의 몸은 가볍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3대 10 석점차. 강대훈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강대훈 선수가 서브를 했을 때 점수를 많이 냈었거든요. 하지만 범실로 이어지면서 조선대학교에게 한 점을 헌납합니다. 이 박종찬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범실들이 상당히 아깝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범실은 사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범실이거든요. 굉장히 네. 아쉬움이 클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정성규 리시브 해냈고요. 왼쪽에서 정성규가 떴습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14점째 홍익대학교 16점째 가져갑니다. 네, 오늘 정성규 선수 지금 계속해서 대각 코스를 노리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계속 뚫리고 있어요. 조선대학교 네. 정성규 선수의 득점이 한 점 한 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성규 선수가 오늘도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성규의 서브 리시브 살짝 흔들렸고요. 감안했고 그대로 정래훈이 센스 있게 넘겨냈습니다. 정래훈의 좋은 득점 성공하면서 조선대학교 한 점 추격을 합니다. 이 정래훈 선수가 앞쪽에 두터운 블로킹 벽들이 있었는데 살짝 넘겨내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공격은 서브로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래훈의 서브 바깥쪽으로 살짝 나가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정래훈의 서브 범실. 이 박성필 감독 입장에서도 이런 범실들이 아쉽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먼저 리드하는 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추격하는 팀은 더더욱 범실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자, 우선 리시브 잘 됐고요. 그대로 속공 성공하면서 조선대학교 한 점 추격을 합니다. 문지훈의 속공 성공. 네, 지금 세터 이태봉 선수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태봉 선수의 세팅이 완벽하진 않지만 뭐 정래훈 선수나 지금의 문지훈 선수 지금 책임지고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서브가 범실이 되면서 이현수의 서브 범실이 남았습니다. 이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조금 점수차를 벌리고 좁힐 수 있는 기회에서 한 번씩 범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전진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포인트 서버 송찬욱 선수가 코트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송찬욱 선수가 매 경기 이 원포인트 서브로 나서면서 좋은 서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브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상대 리시브를 굉장히 흔들면서 좋은 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네, 송찬욱의 서브. 송찬욱의 강한 서브는 이번에는 아쉽게 서브 범실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칭찬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네, 네, 지금은 송찬욱 선수 서브 범실로 물러납니다. 네, 칭찬은 조금 조용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조선대학교가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조성찬 리시브 흔들렸지만 살려냈습니다. 정성규. 정성규의 득점 성공. 이런 점들이 조선대학교 지금 리베로가 없다는 점이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정래훈 선수가 수비를 위해서 몸을 날려봤는데 이런 공은 수비가 돼서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공입니다. 네, 17대 14 석점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조성찬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 이태봉은 정래훈을 받습니다. 정래훈의 공격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18점째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은 정래훈 선수 본인 앞에 블로커가 정성규 선수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네. 무리하게 좀 깊은 각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사이드 라인을 벗어났고요. 자, 박성필 감독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세트 두 번째 작전 타임 지금 사용해 줍니다. 네, 이제 정래훈 선수가 조금씩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대가 잘해서 지금 점수가 뒤처진다기보다는 조선대 선수들 자체적인 그런 내부의 범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범실 또 흐름을 끊는 그런 범실들로 인해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을 한번 다독여줄 필요가 있는 조선대학교죠. 네, 조선대학교가 보이지 않는 범실들 그 중에서도 수비하는 데 있어서 디그와 리시브를 하는 데 있어서의 범실들이 많아요. 이 점을 고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정래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홍익대학교의 조성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20에 냈고 다시 한번 넘어가는 공을 조선대학교 밀어서 블로커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을 내리는 주심입니다. 네, 지금 이태봉 선수가 리시브가 기니까 상대의 블로커가 뜬 것을 보고 그쪽 손을 보고 밀어쳤는데 네.
이제 홍익대 블로커들은 맞지 않았다라고 어필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주심은 단호하게 조선대학교의 득점을 인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태봉의 서브 네트 맞고 홍익대 진영으로 넘어왔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노경민, 노경민의 득점 성공. 노경민 선수가 오늘 득점에 계속 가담을 해주면서 정성규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선대 블로커와 안테나 사이에 틈이 있었거든요. 그 네. 틈을 놓치지 않고 공을 집어넣었던 노경민 선수죠. 네, 노경민의 서브를 볼까요? 살려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정래훈 커버 됐어요. 다시 한번 커버 됐습니다. 이태봉이 여기서 약간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김상곤 선수에게 속공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네. 사인이 잘 맞지 않았거든요. 네. 범실로 한 점 더 헌납하면서 홍익대학교가 20점 부지를 밟았습니다. 네, 20대 15, 5점 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노경민의 서브. 다시 한번 이태봉 뒤쪽을 받고요. 그대로 라인 아웃되면서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가져갑니다. 네, 지금 박종환 선수의 공격 범실이지만 사실 이태봉 선수의 그 토스가 좀 길었어요. 지금 전문 세터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수들과 허브를 맞추는데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 노경민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에 냈고 이태봉이 정래훈. 정래훈 공격은 그대로 아웃되면서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가져갑니다. 21대 15, 7점 차. 자, 조선대학교 오늘 1세트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블로커 네. 터치아웃을 유도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경민. 노경민의 서브 네트 맞고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홍익대학교 진영으로 넘겨줬고요. 김도훈 그리고 그대로 속공. 강대훈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홍익대학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첫 득점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속공 득점 나왔죠. 네, 강대훈 선수가 오랜만에 튀어 올랐습니다. 23대 15. 8점 차. 노경민의 서브. 노경민의 강한 서브. 리시브 라인 흔들고 있고요. 이태봉이 살려냈고 3단 넘겨냈습니다. 조성찬, 재경모 그리고 정성규죠. 수비 됐어요. 잡아냈고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도훈, 재경모의 선택은 다시 한번 정성규. 공격에 성공하면서 24대 15, 9점 차. 네, 정성규 선수 오늘 1세트 초중반 대각 코스를 많이 노렸다면 지금도 직선 코스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알아서 척척 득점 만들어줍니다. 네, 좋은 공격 성공하는 정성규 그리고 노경민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의 강한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을 봤지만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정래훈. 여기서는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마지막 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25대 15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대학교 리베로 정상수 선수가 지금 리베로이기 때문에 오버토스를 올릴 때는 지금 어택라인보다 뒤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택라인보다 앞에서 전위에서 오버토스를 올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선대학교의 범실로 자 홍익대가 가볍게 1세트 선취합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1세트 먼저 가져가면서 1대 0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25대 15 10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1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경기 초반에 5대0 먼저 앞서 나가 있었는데 조선대학교와 9대9까지 따라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홍익대학교도 상대 이태봉 선수의 서브턴에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고 실제로 1세트 기록을 살펴보면 홍익대학교가 리시브 성공률 46%, 조선대학교가 48%, 오히려 조선대학교가 리시브에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가 잠깐의 위기는 있었지만 역시 에이스 정성규의 공격력, 그리고 노경민의 좋은 서브, 또 강대훈이 초반에 좋은 서브를 연속 서브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금 더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익대가 무사히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규 선수가 1세트에 7득점, 그리고 노경민 선수가 3득점을 가져갔는데 양 팀이 범실로 내준 점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범실 4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자, 조선대학교는 범실이 12개입니다. 1세트 25점 중에 12점을 상대에게 범실로 내줬기 때문에 사실 좀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랐죠. 네, 거의 50%의 득점을 범실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이 점 조금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성규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1세트에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박종환 선수가 서브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재경무의 선택은 속공입니다. 전진선의 속공으로 공격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네, 지금은 무사히 득점이 나긴 했지만 오늘 재경목 선수와 전진선 선수 평소보다 속공업이 잘 맞지 않아요. 네. 조금 더 좀 끈끈하게 맞춰봐야겠습니다. 네,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정성규 1세트에 7득점. 정성규의 강한 서브 20에 냈고요. 이태범의 선택 속공입니다. 하지만 막고 들어왔고 조선대학교 살려내는 과정 살려내지 못하고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네, 조선대학교 2세트에는 레프트 이현수 선수를 빼고 윤효근 선수, 그나마 좀 경기 경험이 있는 윤효근 선수를 넣어줬는데 네. 지금은 윤효근 선수가 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더블 컨택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정성규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자완했고 이태범의 선택은 오른쪽 정래훈입니다. 정래훈의 공격 성공. 조선대학교가 2세트에서는 1세트보다는 조금 빠르게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또 모처럼 간만에 아주 깔끔한 세트플레이 나왔죠. 네, 조선대학교가 이 점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공격에 이어져야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올려주고 다시 한번 떴습니다. 군락에 막히는 홍익대학교. 조선대학교의 문지훈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자, 조성찬 선수 리베로에서 지금 레프트로 자리를 옮겨서 공격에도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좀 더 네.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브는 네트를 넘지 못하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가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범실. 다시 홍익대학교가 한 점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재경목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경목의 서브 잡아냈고 다시 한번 정래훈 블락 맞고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블락 맞고 아웃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윤효근 선수가 2세트 들어와서 첫 득점을 바로 올려줬습니다. 네, 지금 조선대 선수들 1세트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경기 초반보다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래훈이 서브 정은혜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네, 조선대학교의 득점을 인정합니다. 그대로 아웃이라는 판정이죠.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조금씩은 불안 요소들이 보여지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정은혜의 서브 다시 한번 왼쪽에서 노경민 블락 맞고 끝까지 따라가 보지만 그대로 블락 아웃. 홍익대학교가 균형을 맞춥니다. 이태봉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선대 선수들 끝까지 저렇게 공을 따라가는 자세, 그런 자세는 아주 좋죠. 네,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전진선. 전진선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 이태봉 왼쪽을 받습니다. 그대로
하지만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갔고요. 하지만 3번 윤혁은 선수가 네트 위쪽으로 넘어온 공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2단 연결이 굉장히 불안했던 홍익대학교고요.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홍익대는 지금 박흥찬 감독이 어떤 상대를 만나도 방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선수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윤혁의 서브는 안쪽에 들어옵니다. 아, 윤혁은 선수 지금은 서브에이스 작정하고 지금 저 코스 노린 것 같은데요. 네. 아, 거의 뭐 꼭지점 쪽으로 정말 좋은 코스 구사해줬죠. 네,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까지 선보이는 윤혁은. 네, 다시 한번 윤혁의 서브. 20회 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조선대학교가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네, 11번에 문지훈 선수가 공격에 성공을 했는데 약간은 맞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문지훈 선수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게 네. 지금 상대의 공격을 유효블로킹으로 바운드를 시켜놓고 또 빠르게 공격 준비를 하면서 속공 득점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음에도 득점을 뽑아줬다는 점, 지금 조선대에게 3점 차 리드를 안겨줬다는 점 굉장히 칭찬받아도 될 만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1세트 초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2세트 초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상대가 조금 1세트 후반에 플레이가 좀 느슨해졌잖아요. 네. 홍익대 선수들도 덩달아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찬 감독이 꼬집어주고 지나가야죠. 네, 오늘도 많은 관객들이 와서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홈에서 홈팬들이 보는 앞에서 승리를 한 번 더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윤혁은의 서브, 다시 한번 재경모의 선택, 뒤쪽입니다. 블락마크 아웃되면서 조성찬 선수가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네, 조성찬 선수 1세트에는 공격 시도가 없었고 2세트의 첫 공격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공격 시도에서 득점을 만들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살짝 길었습니다. 경합하는 과정에서 홍익대학교가 공격 기회 가져왔고요. 끝까지 쫓아가봤지만 정성규의 득점 성공. 정성규가 가볍게 밀어 넣어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7대6 한 점차 홍익대학교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찬. 조성찬의 서브. 앞쪽으로 그대로 득점을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문지훈입니다. 조선대학교가 1세트보다는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지훈의 서브를 이어치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올려주고 자 소비됐죠. 네, 윤혁은이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 이태봉이 넘겨줬는데 잘 막아냈고요. 다시 찬스볼이에요. 네,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선택은 왼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종환이죠. 네, 박종환 선수가 공격에 성공하면서 다시 석점차 벌리는 데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네, 중앙에서는 문지훈 선수가 속공으로 흔들어주고 또 좌우에서 정래훈, 박종환 선수가 지금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2세트 흐름 괜찮습니다. 네, 이 서브는 그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9대7, 2점차 뒤져있는 홍익대학교가 서브 기회를 잡습니다. 1세트 후반, 네. 네, 지금 저랑 같은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연속 서브 보여줬던 노경민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리시브를 해냈고요. 왼쪽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조선대학교가 공격을 속공까지 이어지지만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떴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조선대학교가 아쉬운 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공격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세터 자리에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그렇죠. 세팅이 불확실하게 되고 있어요. 네, 우선 노경민 서브 잘 받아야 되는데 많이 네. 흔들렸어요. 다시 한번 정래훈이 뒤쪽에서 떴습니다. 정래훈의 득점 성공. 정래훈 선수 지금처럼 코트 엔드라인 보고 자신 있게 때려주는 저런 스파이크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가 2세트 10점의 고지를 먼저 밟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1세트에 좋은 서브들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태봉 선수에게 들어보니까 이제 세터를 하면서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브가 점점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노경민
그대로 아웃되면서 조선대학교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박종창 감독은 계속해서 안 풀린다는 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선대 선수들의 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포인트 입장에서는 빨리 흐름 뺏어와야겠죠. 네, 이태문이 서브 하지만 살짝 빗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났거든요. 이태봉 선수도 약간 멋쩍은 웃음 지어 보이죠. 네, 11대 9 두 점 차. 점수 차이는 계속해서 두 점과 석점을 번갈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익대 서브 만했고 그대로 다이렉트 킥 성공하는 전진선. 이 조선대학교가 리시브가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양팀 모두 조금씩 뭐 리시브나 공격 면에서 지금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어떤 팀이 더 잘 공략하느냐가 이 세트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강대훈의 서브 그대로 넘겨냈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가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네, 정성규 선수가 이런 공을 놓칠 리가 없죠. 자, 어느덧 11대 11 지금 나란히 조선대와 발 맞춰선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다시 동점을 만드는 홍익대학교. 강대훈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강대훈의 서브. 서브 범실이 되면서 한 점을 헌납하는 홍익대학교. 조선대학교가 한 점 다시 앞서 나갑니다. 박종찬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실이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조선대가 지금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거든요. 네. 박종환의 서브. 20회 냈고 다시 한번 석공 성공하는 전진선. 12대 12 균형을 맞춥니다. 재경목 선수와 전진선 선수가 1세트에는 조금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속공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사실 2세트 초반까지도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의 속공으로 인해서 두 선수 간의 신뢰가 다시금 좀 쌓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박종환이 막아냈고요. 이태봉의 선택은 뒤쪽. 정래현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홍익대학교 중앙에서 전진선 선수가 블로킹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느렸거든요. 네. 그 블로킹 사이에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득점 만들어주는 정래현 선수죠. 네,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20초 살짝 흔들렸고요.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공격에 성공하는 조성찬. 조성찬 선수가 자신의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는데 공격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네, 보통 리시브가 흔들린 선수들이 보면은 본인이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조성찬 네. 선수 잘 득점 만들어줬고요. 네, 재경호의 서브 잡아냈고 뒤쪽에서 속공 성공을 하는 조선대학교 문지훈. 문지훈 선수가 오늘 조선대학교 득점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선대학교 선발 선수 중에 가장 신장이 좋은 선수가 바로 문지훈 선수인데요. 네. 자, 블로킹에서도 열심히 유효 블록 만들어주고 또 속공으로 득점 쌓아주고 지금 중앙에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래훈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선대 정래훈 네트 맞고 홍익대 진영으로 넘어갔고요. 그대로 뜨면서 공격에 성공하는 조성찬. 아, 지금 홍익대학교 지금 세터 재경목 선수가 지금 조선대 블로커들을 완전히 속였어요. 네. 조성찬 선수가 들어오는 길목에 지금 블로커들이 한 명밖에 따라붙지 못했거든요. 네. 조성찬 선수가 좀 더 쉽게 득점을 만들 수 있었죠. 네, 조성찬까지 득점력이 살아나게 된다면 조선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습니다. 전진선의 서브 올려주고 다시 한번 속공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공격 뒤쪽 정래훈. 정래훈의 득점 성공. 정래훈 선수가 2세트 좋은 득점을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성필 감독도 미소를 숨기지 않고 선수들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정래훈 선수 블로커가 많이 따라붙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코트 엔드라인을 보고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윤효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윤효근의 서브. 네, 범실이 되면서 한 점을 헌납하는 조선대학교. 네, 윤효근 선수 2세트 초반 서브 에이스를 만들었던 코스와 지금 같은 코스를 노려봤는데 이번에는 네트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네, 15대 15 동점 상황. 이 균형을 먼저 깨고 도망갈 수 있는 팀이 어느 팀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내줬고요. 살짝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넘겨냈고 홍익대학교가 먼저 역전할 기회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조선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 정성기 선수가 저 코스로 공격을 시도했을 때는 계속해서 득점이 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벗어나면서 범실랑 하나 떠안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리시브,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 볼락에 맞고 다시 한번 홍대진영, 다시 한번 정성규가 달려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16-16 다시 동점. 역시 정성규 선수 1세트에도 팀에서 가장 많은 7득점, 공격 성공률이 64%였는데 2세트에도 본인의 좋은 공격 성공률 이어가주죠. 네, 16-16 동점 상황에서 홍익대학교의 노경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여기서 윤효근과 정상수가 겹치면서 노경민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약간 리시브하는 선수들이 두 선수가 겹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노경민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윤효근 다시 한번 넘어가는 공을 블락해내는 조선대학교. 지금 홍익대학교 지금 이태봉 선수가 조선대 이태봉 선수가 블로킹으로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훈 선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영리하게 공을 넘겼다면 득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우선은 네트 싸움에서 승리한 이태봉 선수가 서브까지 넣겠습니다. 네, 17-17 동점 상황. 팽팽한 균형 이어지고 있고요. 네, 정성규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지금은 너무 많이 틀어쳤어요. 사이드라인을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이태봉의 강한 서브,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춰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 팀이 범실과 이제 공격 성공을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송찬호 서버가 다시 한번 서브를 위해서 들어왔고요. 이 분위기를 홍익대 쪽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송찬호의 서브, 강한 서브, 리시브 흔들렸고요. 끝까지 따라가야죠.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홍익대 진영으로 넘겨냈고요. 홍익대는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정성규! 자, 따라가고 있어요. 정상수, 다시 한번 이태봉! 이태봉의 공격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은 우선은 홍익대 송찬욱 선수가 리시버들 사이로 코스를 잘 노리면서 지금 리베로 정상수 선수와 또 레프트 박종환 선수 사이에 좀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서브를 공략하면서 결과적으로 득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됐고요. 네. 지금 이태봉 선수가 사실 지금 마음 먹고 한번 때려봤거든요. 상대 블로커의 손을 보고 한번 밀어쳐봤는데 오랜만에 공격을 시도해서 그런지 본인도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하지만 이 밝은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태봉 선수입니다.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이태봉 선수가 오늘 세터에서 고른 이제 공격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태봉 선수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배구를 하면서 한 번도 세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세터를 맡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좀 여러 포지션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팀이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세터를 좀 지원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즐기면서 하고 있으니까 경기력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봅니다. 네, 송찬호의 서브는 막아냈고 정래훈! 다시 한번 디그에는 홍익대학교 공격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범실로 이어지는 전진선. 아, 지금은 전진선 선수 속공 거의 완벽했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터치 범실만 아니었다면 박종찬 감독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범실만 아니었다면 정말 깔끔한 득점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우선은 아쉬움 삼켜보는 홍익대학교죠. 네, 이 득점을 가져왔다면 이제 이 팽팽한 균형이 한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종환의 서브 범실. 20점의 고지는 2세트에도 홍익대가 먼저 밟습니다. 네, 박종찬 감독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대 박성필 감독도 서브 범실에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대 리시버들 긴장해야겠죠. 홍익대 정성규 강한 서브, 정상수 리시브 흔들렸고요. 홍익대학교 다시 공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블락 맞고 아웃되면서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달아납니다. 조성찬의 공격 성공.
그래서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네, 지금은 조선대학교 리베로 정상수 선수가 지금 상대 정성규 선수의 강서브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터에게 곱게 밀어준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선은 위로 띄워놓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상대 서브에 한번 덤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좀 자리를 지키고 버텨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너무 네트 쪽에 붙이려다 보면은 상대 코트로 넘어갈 수 있는 역으로 보면은 이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성규의 강 서브를 일단은 정상수가 잘 멈춰내야 됩니다. 네, 또 정성규 선수가 서브 코스도 굉장히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상수 선수뿐만 아니라 조선대는 윤효근 선수나 박종환 선수까지 모두가 긴장을 해야겠죠. 네, 리시브 라인을 긴장하게 만드는 정성규 선수. 정성규의 서브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이태모의 선택 왼쪽입니다. 뒤에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격 윤혁훈이 성공해냈고요. 다시 한번 경합하는 과정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공격은 멀리 벗어납니다. 윤혁훈 선수가 조금은 자세가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공격까지 이어갔거든요. 네, 지금은 블로커를 보고 밀어때릴 거면 확실하게 본인이 빨리 결정을 내리고 자신 있게 공을 때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미팅할 때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범실로 한 점 더 줍니다. 네, 22-19 석점차 벌어졌습니다. 가장 뒤쪽 받고요. 정래훈 블락 맞고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어넣는 재경목. 재경목 선수가 오늘 상당히 감각적인 득점을 성공을 합니다. 네, 지금 재경목 선수도 좋았지만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리베로 김도훈 선수 오늘 정말 명장면 같은 그런 디귿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과 재경목의 합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23-19 정성규의 서브 다시 한번 멈춰냈고 이태봉은 왼 오른쪽을 봤습니다. 네, 하지만 네트를 넘지 못하고 홍익대학교가 24점째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도 이태봉 선수의 토스가 뒤로 많이 빠졌거든요. 네. 자, 정래훈 선수가 뭔가 본인의 기술, 힘을 가지고 공을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만한 그런 볼이었습니다. 네. 자, 어느덧 홍익대학교 세트포인트에 올랐는데요. 네, 정성규의 서브, 서브에이스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홍익대학교의 마지막 득점은 정성규의 서브에이스였습니다. 네, 2세트 조선대학교가 1세트보다 훨씬 달라진 모습, 좀 더 올라온 경기력으로 홍익대를 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위협을 했는데요. 결국 세트 후반 집중력을 앞세운 홍익대학교가 본인들의 경기력으로 직접 2세트까지 가져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오면서 2-0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2세트마저 가져왔습니다. 2-0 세트 스코어 먼저 벌려뒀습니다.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19점까지는 19-19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세트 막판에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6점을 연달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좀 이런 표현이 좀 잔인하고 냉정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강팀과 약팀의 좀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홍익대는 계속해서 경기를 좀 뒤지고 있었고 2세트를 좀 상대에게 좀 분위기가 좀 빼앗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실력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죠. 그 과정에서 김도훈 리베로의 디그도 있었고 재경목 선수의 훌륭한 네트플레이도 있었고 또 정성규 선수의 좋은 서브와 공격도 있었습니다. 자, 반면 조선대학교는 우선은 리시브가 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경기 전에 박성필 감독이 말한 대로 세터도 세터겠지만 지금 리베로가 정통 리베로가 아니기 때문에 리시브에서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점, 그 점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상수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정상수 선수도 조금은 힘들 겁니다. 이제 공격 위치에서 리베로 위치에 와서 수비 전담을 하고 있는 과정 조금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정성규 선수가 오늘 그렇게 빼어난 활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좋은 득점들 계속 이어주고 있어요. 네, 3세트 강대훈의 서브 들어가죠.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아웃되면서 윤여군의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선취점을 따냅니다. 홍익대학교가 계속해서 선취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대훈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왼쪽에서 윤효근 한국에 성공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네, 지금은 윤효근 선수에게 세트가 잘 올라갔고요. 자, 조선대 공격수들도 지금 세트만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지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플레이가 계속 나와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찬 올려주고 뒤쪽에서 정성규, 정성규의 득점 성공. 재경목 선수가 정성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사실 리시브가 좀 불안한 팀이었는데 지금 조성찬 선수가 레프트에 돌아와서 뒤에서 계속해서 리시브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덕분에 재경목 선수가 더 편하게 토스를 올리고 또 공격수들이 더 편하게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정성규의 강한 서브, 서브 에이스로 이어집니다. 정성규의 서브 에이스. 네, 앞선 2세트 조선대 정상수를 괴롭혔던 정성규. 자, 이번 세트는 박종환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대 리시브 라인이 계속해서 정성규의 서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성규의 강한 서브 다시 한번 잘 살려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윤효근. 네, 윤효근 선수 본인이 직접 리시브 해결해주고 또 공격까지 빠르게 가담을 해주면서 자, 이태봉 세터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죠. 네, 조선대학교는 정래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래훈의 서브 오늘 서브는 네트에 막히면서 서브 범실. 이런 범실들이 조선대학교는 상당히 아쉬운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선대학교도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지금 정래훈 선수와 같은 이런 서브가 사실은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재경호의 서브 이태모의 선택은 정래훈. 정래훈의 득점 성공. 이태봉과 정래훈 선수가 2세트부터 조금씩은 호흡이 맞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격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을 따라가서 지금 공을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해보는 조선대학교인데요. 네, 윤여근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런 범실들이 상당히 아쉬운 건데요, 조선대학교는. 네, 지금 서브 범실을 보면은 상대 코트를 벗어나는 범실보다는 네트를 건드리는 네트에 막히는 그런 범실이 많거든요. 네. 자, 조선대 선수들 좀 신중하게 서브를 구사해야겠습니다. 네, 5대3 두 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전진선의 서브입니다. 전진선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 이태봉은 뒤쪽을 봤습니다. 정래훈 살려냈고 재경모 그리고 왼쪽 조성찬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정래훈이 공격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다시 한번 재경모의 선택은 뒤쪽입니다. 노경민. 노경민의 득점 성공. 노경민이 오른쪽에서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지금 양팀 모두 디그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조선대학교는 공격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고 네. 반면 홍익대학교는 고인들에게 지금 넘어온 찬스를 계속해서 잘 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6대3 석점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전진선의 서브 범실이 되면서 6대4 2점차 점수차는 좁혀집니다.
네, 전진선 선수 오늘 지금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했을 때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앞선 세트에서는 한번 맞춰 때려보면서 본인의 서브 감각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온전치 않은 모습입니다. 네, 김상곤의 서브 조성찬 리시브에 냈고요. 뒤쪽을 봤습니다. 노경민 높이 떴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노경민을 봤습니다. 디그에 내는 조선대학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그대로 아웃이라는 판정이죠. 네, 조선대학교 정래용 선수 디그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금 박종환 선수가 상대 블록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좀 터치아웃을 유도해봤지만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서 범실이 됐습니다. 네, 7대4 석점차 잡아냈고 그대로 속공한 것은 이어지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노경민, 노경민의 득점 성공. 노경민 선수가 3세트 들어와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경민 선수의 공격도 굉장히 좋았고 그 전 과정에서 재경목 선수가 지금 상대가 좀 연타로 짧게 넘겨준 공을 잘 커버해 줬거든요. 그 덕분에 노경민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죠. 네,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8대4 넉점차 뒤져있는 조선대학교인데 이 리시브, 이 공격 성공률보다는 범실로 내준 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범실로 기록되진 않지만 세터가 공격수에게 그 연결해줄 때 그 공의 길이나 높낮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지금 공격수들과 잘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도 지금 점수차는 앞서고 있지만 박종찬 감독의 마음에는 완벽하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홍익대 선수들도 먼저 두 세트를 따냈고 지금 4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지만 집중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조성찬의 서브로 3세트 다시 재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깊게 봤고요. 네, 여기서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가져갑니다. 네, 결국은 조선대학교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면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우선은 레프트에서 박종환 선수를 빼주고 이현수 선수를 다시 투입시킴으로써 레프트 자리에 이현수, 윤효근 이렇게 두 선수가 서게 됐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조성찬이 서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조선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9대5 넉점차 그리고 이태봉의 서브 계속해서 날카로운 서브 보여주고 있는 이태봉. 이태봉의 서브는 이대성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노경민 블락에 막힙니다. 문지훈의 블로킹. 역시 오늘 문지훈 선수가 지금 조선대 중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네. 조선대학교 블로킹이 많지 않은데 문지훈 선수가 블로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태봉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고요. 다시 한번 재경무의 세팅. 그리고 노경민 다시 한번 블락에 맞습니다. 지금도 문지훈 선수와 이현수 선수가 블로킹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졌기 때문에 노경민 선수가 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었어요. 네. 자, 이태봉 선수의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태봉의 서브 이대성 리시브 냈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왼쪽 밀어 넣는 과정 다시 한번 블락에 걸렸습니다. 문지훈이 세 개의 블락을 연속해서 성공시킵니다. 9대8 점수 차는 이제 한 점. 다시 한번 이태봉, 이태봉의 서브, 리시브를 깁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득점 기회 잡습니다. 올려줬고요. 아, 여기서는 범실이 나오면서 조선대학교 한 점을 헌납했습니다. 네, 지금 조선대학교 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래훈 선수의 더블 컨택 범실이 있었고요. 네. 지금 조선대학교가 문준 선수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랠리 상황에서 문준 선수의 속공으로 허를 찌른다는 점을 이제 홍익대 블로커들이 완벽히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대가 득점을 만들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네, 노경민 서브는 막아냈고 그대로 속공, 득점 성공 문지훈. 네, 문준 선수. 아, 이현수 선수군요. 네, 지금 문준 선수의 득점이 맞고요. 네, 문준 네. 선수가 본인이 득점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다 하면서 좀 한 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는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현수의 서브는 길었습니다. 이현수가 서브 범실을 범하면서 11대9 두 점차 홍익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 범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쉬운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홍익대 강대훈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 이태봉의 선택은 정래훈. 블락에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전진선 선수의 블로킹이 될 뻔했는데 간발의 차로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득점을 한 점 더 가져오는 조선대학교. 다시 한 점 차가 됩니다. 네, 11대 10. 한 점 뒤져 있는 조선대학교. 문지훈의 서브. 조성찬의 리시브. 그리고 왼쪽을 받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3세트에 오랜만에 정성규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를 준비하러 가고 있는데요.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11대 10, 두 점 차. 정성규의 서브, 네트 맞고 조선대 진영으로 다시 올려주고 그대로 속공. 살려냈지만 안테나 바깥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되겠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 문지훈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계속해서 문지훈 선수에게 공을 올리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11대 11, 한 점 차. 정래훈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래훈의 서브, 네트 살짝 아슬아슬하게 넘어왔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노경민. 노경민이 중앙 지역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오늘 좀 방서브를 구사한 선수들이 서브 범실이 많다 보니까 좀 세트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서브를 계속해서 다 맞춰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홍대의 리시브 라인은 흔들 수 없습니다. 네, 쟁영호의 서브 해냈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블락 아웃. 조선대학교가 한 점 가져갑니다. 네, 윤혁은 또 오랜만에 득점 해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13대 12, 한 점 차. 이 균형이 계속 유지가 돼야겠습니다. 조선대 입장에서는. 윤효근의 서브. 자, 윤효근 선수도 지금 맞춰 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살짝 사인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대도 사인 맞지 않고요. 어수선한 상황에서 블락에 성공하는 전진선. 양 팀의 공격 시에 계속해서 세팅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서 어수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이현수 선수가 한번 회심의 일격을 날려봤는데 홍익대에서 가장 블로킹이 높은 선수가 바로 전진선 선수거든요. 네. 자, 그쪽 코스를 차마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전진선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성공하는 노경민. 계속해서 조선대학교는 강서브가 계속 서브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맞춰 때리고 있고 홍익대학교는 계속해서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서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이현수 선수가 신입생이고 올 시즌에 경기를 거의 출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네, 홍익대학교 전진선에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조선대학교가 한 점 가져갑니다. 15대 13, 두 점 차입니다. 조선대학교의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조성찬, 재경모, 그리고 속공 성공하는 강대훈. 네, 강대훈 선수 정말 오랜만에 속공 득점 뽑아주죠. 네, 16대 13, 석점차. 강대훈의 득점으로 석점차 벌어져 있고요. 홍익대학교의 조성찬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찬의 서브, 20에 냈고 올려주고 다시 한번 시간차.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좋은 공격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16대 14, 두 점 차입니다. 이태봉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정성규가 리시브 해냈고요. 살려냈고 다시 한번 정성규가 뛰어들면서 문지훈에게 막힙니다. 네, 지금 홍익대 전진선이 있다면 또 조선대에는 문지훈이 있거든요. 네. 자, 문지훈 선수의 높은 벽 쉽게 허물 수 없습니다. 네, 16대 15, 한 점차 추격을 허용하자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입니다. 네, 점수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조금은 보이지 않는 범신들이 많았습니다, 홍익대학교. 네, 우선 박종찬 감독 가장 먼저 정성규 선수와 좀 아이컨택을 하면서 정성규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정성규 선수가 올 시즌 리시브 성공률이 25%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점을 상대의 서버인 이태봉 선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익대 정성규 선수 쪽으로 좀 서브를 공략해봤는데 정성규 선수가 어쨌든 리시브에서 버텨줘야 되고요. 네. 다소 좀 불안하게 올라가더라도 그 공격을 해결해줘야 되는 정성규 선수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이태봉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대학교의 정성규. 이태범의 서브 21라인 흔들렸고요. 그냥 살려냈고 정성규가 떴습니다. 네트 맞고 조선대 진영으로 이태범의 선택은 속공입니다. 하지만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노경민을 봤습니다. 노경민 그대로 아웃되면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조선대학교. 네, 홍익대학교 지금은 상대 문준 선수의 속공은 잘 수비를 해냈는데 네. 자, 공격 범실로 한 점 더 주고 말았습니다. 네, 세트 중반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동점이 됐습니다. 정성의 리시브 흔들렸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대훈이 속공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끝까지 재경목 선수가 세팅을 잘해줬고요. 17대 16, 한 점 차 앞서 나가는 홍익대학교입니다. 17대 16, 한 점 차 노경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정래훈. 정래훈이 오랜만에 득점 성공하면서 17대 17, 다시 한번 동점. 아, 조선대 선수들 지금 점점 손발 맞고 있고 이태범 선수도 지금 미소를 되찾고 있는데요. 네. 정래훈 선수를 빠르게 중앙으로 불러들이면서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네, 이현수의 서브는 길었습니다. 범실로 한 점 혼납하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경기는 지고 있지만 박성필 감독이 말했듯이 자신감은 넘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은 이현수 선수의 서브 범실 정말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범실이죠. 네, 송찬호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다시 한번 코트 안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공익대 서브 송찬호 네트 맞고 조선대 진영으로 다이렉트 킬 정성규. 이 송찬호 선수가 계속해서 투입되는 과정에서 리시브 라인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성필 감독 작전 타임으로 한번 송찬욱 선수의 서브를 뺏어주고요. 네. 자, 송찬욱 선수 상대 리시브 라인 중에 가장 약한 곳을 지금 적절하게 공략을 하면서 서브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19대 17, 두 점 차 홍익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의 정래훈 선수가 계속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3세트 들어서는 득점력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선대학교는 이렇다 해결사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선수도 100%로 완벽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많이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끝까지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고요. 네. 우선은 홍익대의 서브가 좋은 송찬욱 서버의 그런 서브를 먼저 잘 받아내야겠죠. 네, 송찬욱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세트는 송찬욱 선수의 서브로 재개되겠습니다. 송찬욱 서브 잡아냈고 이태봉 정래훈입니다. 정래훈 하지만 잡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정성규 공격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지금 공격이 상대 블로커들에게 계속 유효 블록이 되고 있고 홍익대학교는 지금 한 방에 득점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가 지금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20점의 고지를 3세트에도 먼저 밟았습니다. 송찬호의 서브 이번에 맞춰 때렸고요. 다시 한번 뒤쪽 받고 정래훈 골락에 걸립니다. 정성규가 신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정래훈 선수에게 공이 갈 것을 미리 다 읽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래훈 네. 선수가 뭔가 공격을 성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공이었죠. 네, 송찬욱이 서브를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송찬욱이 강한 서브 이제 흔들렸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의 속공 전진선의 득점 성공. 21대 17, 5점 차. 한순간에 점수 차이를 벌리는 홍익대학교. 아, 지금은 홍익대 박동찬 감독이 송찬욱 선수가 서브를 넣으러 가는데 한번 불러세우더니 엄지척을 한번 날려줬습니다. 네, 송찬욱의 자신감이 더 붙었겠죠. 다시 한번 속공은 전진선에게 막혔고요. 아, 살려내는 과정에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조성찬 선수가 디그로 조금만 더 위로 올려줬다면 홍익대 선수들이 지금도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공이었죠. 자, 조선대 입장에서는 행운의 득점, 다행스러운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2대 18 넉점 차. 송찬욱 선수는 자신의 할 몫을 다 하고 120% 하고 벤치로 들어왔고요. 홍익대학교는 이대성 리베로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11번 문지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조성찬, 다시 한 최경목의 선택, 정성규입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정성규가 계속해서 좋은 득점 성공하면서 23대 18, 5점 차 홍익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자, 다시 공포의 서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이번 타임 서브 턴 정성규 선수에게 갔죠. 네, 리시브 라인이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서브. 정성규의 서브, 리시브 살짝 흔들렸지만 살려냈고요. 그대로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세팅을 해내는 이태봉이었고요. 김상곤 선수가 좋은 득점까지 이어줬습니다. 네, 지금 이태봉 선수가 정말 길게 넘어갈 수도 있는 공을 정말 아주 잘 잡아서 속공을 잘 연결해줬어요. 네, 조선대학교 정래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래훈의 서브, 이대성, 재경모, 노경민이 그대로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조선대학교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인데, 네, 지금 홍익대의 행운의 득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완전히 코트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이었기 때문에 정래훈 선수가 수비를 해줬어야 됐고, 네. 자, 만약에 정래훈 선수가 판단이 좀 힘든 공이었다면 코트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이 좀 인이라고 콜사인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데, 아쉬운 그런 플레이가 나왔던 조선대학교죠. 네, 재경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재경목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살려내지 못하면서 홍익대학교가 오늘 경기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갑니다.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굉장히 경기가 팽팽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한 번에 분위기가 휩쓸려 가면서 홍익대학교가 3세트까지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지금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서 벌써 6연승입니다. 아, 지난 시즌 전승 우승을 달성했던 홍익대학교 올 시즌 연승 행진 또 어디까지 갈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승리로 홍익대학교가 가장 먼저 6승에 올라서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6승을 먼저 거두면서 이제 1위의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박종찬 감독, 이제 승장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홍익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물리치면서 6연승을 달립니다. 홍익대학교의 승장 박종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승리하신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오늘 게임을 좀 뭐 쉽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트마다 고비 때마다 저희가 서브가 좀 잘 터져주는 바람에 뭐 경기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3대 0 쇼다웃 승리를 가져갔지만 조금은 불안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이제 7승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다음 경기에 보완돼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결정적으로 점수를 따야 될 때 득점을 못 하고 자꾸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마무리를 갖다가 잘해서 점수를 딸 수 있을 때 꼭 따서 그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점수 포인트를 딸 수 있는데 뭐 좀 보완을 좀 많이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경기 후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 저희가 오늘 게임도 뭐 저 마지막에 그 득점 날 수 있는 부분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점수를 못 따서 자꾸 이렇게 내리가 오래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집중력을 좀 더 살리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끝으로 홍익대학교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올해 저 홍대 많이 힘들게 시작하고 지금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버텨서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잘 다듬어서 하여튼 올해도 좋은 성적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승장 박종찬 감독 만나봤습니다.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훈 선수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세터죠. 재경복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조금 들어가기 전에 너무 좀 느슨했던 점이 있어가지고 범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범실이 많았었는데 리시브가 불안한 과정 속에도 세팅을 잘 해줬단 말이죠. 조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연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 와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네, 카메라에 팬들분과 그리고 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경배가 시즌 아웃 돼가지고 다쳐서 집에서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경배 빨리 나서 다시 같이 운동하는 게 그게 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훈 선수 재경목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홍익대학교는 상대가 조금 좀 허술하게 플레이하는 틈을 타서 본인들의 점수를 잘 쌓으면서 오늘 무사히 좀 승리를 챙겼는데요. 오늘 박종찬 감독도 경기 끝나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도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음 경기 임해야겠고요. 자, 6연승 중인 홍익대, 다음 상대는 4연승 중인 중부대학교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3대 0 완승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의 최원영 해설위원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정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